안녕하세요. 물개지육입니다. 제가 스타트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강의 영상 올릴 때마다 댓글이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카페에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게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무슨 영법도 괜찮, 뭐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호흡하는 방법이랑 물잡기, 스타트, 이거는 제가 제일 잘 가르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수영을 좀 하시는 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호흡이나 물잡기 다할줄 아시니까 스타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스타트가 아무리 제가 뭐 말로 설명을 하고 제가 하는 걸 보여드려도 어려운 이유가 본인이 연습을 일단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쉽게 마음대로 자유수영 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따로 레인을 임대해야 되고 이러는 좀 부분들 때문에 좀 연습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추가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스타트는 특히 여성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하체 근력 부족이에요. 이 하체 근력이 또 발차기 할 때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조금 특히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 비거리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당연히 근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 하체 근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영 자세 첨사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을 진행을 할 거고, 수영 그 강의도 할 건데, 이 지상 훈련에 대한 첨삭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베네님, 저희 구독자분 베네님의 스쿼트 동작을 제가 직접 첨삭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지상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에는 훨씬 더 전문가, 성우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주셨고 이 영상을 올릴 거고요. 앞으로는 저도 헬스 채널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질문에 답변은 하지만 그 사람의 자세를 직접 이렇게까지 첨삭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북구이가 그러네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PT라고 저희는 일단 이름을 정했어요. 홈 트레이닝. 그래서 홈 트레이닝도 뭘 따라서 하는 경우에 되게 많은데. 본인이 맞게 하는지를 첨삭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저희 카페 이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동작이나 자세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를 첨삭해 보는 시간을 앞으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여성분들 발차기랑 스타트에 굉장히 필요한 이 허벅지 근력 향상에 매우 좋은 스쿼트 동작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 되면은 베네님 스타트 영상도 제가 다음에 첨삭을 할게요. 비거리를 좀더 많이 늘리실 수 있을 거예요. 수영 잘하시는 분들, 못하시는 분들은 이 자세를 잘 따라하시면 발차기를 잘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발차기는 절대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로 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네님의 스쿼트 영상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첨삭을 했는지 앞으로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네, 영상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새로운 걸 추구하는 물개지육 채널. 화이팅! 문제점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흉추와 요추 부분, 흉추와 요추 부분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여기를 이제 뭐 용어로 이야기하면 TL 정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흉요추의 접합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밀게 가슴을 내미는 형태로 이렇게 내밀게 되면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게 되는 증상들이 생겨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요추의 과전만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골반의 전방 경사각이 커지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립근에 대한 운동 자극이 좀더 크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벽을 보고 스쿼트를 하는데 손을 머리에 이렇게 올리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상체가 더 많이 이렇게 젖혀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등이랑 허리에 자극이 좀더 크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쿼트를 하는 동안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중력에 대한 신체 중심선, 그 부분에 대해 인지가 조금 잘안 되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쿼트를 하시는 동안 무게 중심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세요. 그런 것 때문에도 뭐 이제 허벅지에는 자극이 많은데 엉덩이에는 자극을 크게 주기가 힘들다. 요런 현상들이 좀 생겨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스쿼트를 하시는 영상을 보면 사실 이제 영상이 좀 어둡고 측면에서의 영상이라서 조금 보기가 힘들기는 했지만 조금 제가 이제 속도도 늦춰서 뭐 캡처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 앉았을 때의 발끝 방향과 무릎뼈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뭐 유추를 해보면 아마 발바닥에 아치가 좀 무너져서 평발인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뼈, 이 다리에서도 허벅지뼈가 안쪽으로 도는 내회전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엉덩이의 자극을 더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하고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거고, 앞에서 보시고 오셨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해결점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카톡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제가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쿼트를 하시는 부분에 해결 방안이 되겠죠. 첫 번째는 벽을 앞에다 두고 벽을 보고 하는 스쿼트를 하지 마시고 그냥 빈 공간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벽을 보고 하는 스쿼트가 내 허리와 등에 자극을 더 많이 주게 만든다. 그래서 벽을 보고 하지 마시고 그냥 뒤에 떨어져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는 스쿼트를 하시는 동안에 최대한 무릎의 위치를 좀 고정시켜 놓고 스쿼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무릎이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가능은 한데 이 무릎의 움직임보다는 그 골반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허리가 많이 뒤로 젖혀지는 부분들 때문에 기립근이나 등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 코어 근육에 대해서 뭐선 훈련을 하시고 스쿼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코어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쿼트를 하시는 도중에도 그 중간에도 계속적으로 코어 근육에 대한 긴장도는 항상 유지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무릎뼈와 발끝의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을 볼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일어서는 동작에서 보시면 이제 나는 다 일어섰다고 생각하는데 무릎을 다 펴고 고관절을 다못 펴고 계세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동작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뒤꿈치 쪽에 체중을 조금 더 실어 놓는다. 그리고 그 뒤꿈치가 바닥에 꽉 눌러져 있는 부분에서 뒤꿈치가 뜨지 않게끔 바닥에서 뜨지 않게끔 유지하시면서 스쿼트를 하시면 충분히 조금 더 원하는 형태의 스쿼트 동작이 나올 것 같아요. 북구이도 화이팅! 애기애기도 화이팅!